지난달 28일 목포시 6급 공무원 A씨가 구속됐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업체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적부심 심사에서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주장이 인정되면서 3일 만에 석방된 A씨. 지금까지 업체에게 받은 돈만 1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포시는 담당 공무원 비위 행위가 알려지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사법당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한 발 물러났습니다. 자세한 것은 잘 모르고요. 수사 개시 통보가 한 번 왔었어요. 그 후로 이제 조사했다가 그래서 구속 지난번 시킨 것 같더라고요. 수사기관에서 해야지 우리가 감사하게. 뇌물 비리가 수사 선상에 오르자 공직사회 안팎에서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A씨가 업체에게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윗선에 상납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 업체의 도축장 신축과 관련해서도 목포시청 공무원 2명이 불법적인 행정집행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황. 이런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받은 돈의 일부는 입막음용으로 썼다는 말도 나오면서 곳곳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공무원 A씨는 각종 소문과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대답을 피했습니다. 도축장 신축을 둘러싼 불법적인 행정집행에 이어 뇌물사건까지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목포. 최근 3년 동안 청렴도 평가에서도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지만 뚜렷한 근절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고정민입니다.